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요즘 저 근황을 좀 여쭤보면서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은 뭘 맡고 있느냐 하면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2019년에 그렇죠. 마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부터 그걸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좀 오해가 됐는지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다가 나중엔 이걸 못 짓게 해서 그걸 2017년에 신정부 들어서서 겨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2년이 늦춰지니까 2019년에 해야 되는 것을 2021년에 가서 이제 개관을 목전에 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통의 원천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관을 짓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잘 새기질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기념관이 지으면은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좀 높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좀 이제 지체됐던 과정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협조가 좀잘안된 건가요? 아니면 좀 반대를 했던 입장인가요? 제일 처음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한테 2019년이면은 100주년이 100주년. 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시작은 하면서도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가면은 2019년 2월에 그렇죠. 끝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19년 4월 11일이 그 당시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니까 그날 개관을 하면은 임기가 끝난 이두달 후에 개관을 하게 되는 거니까 혹시 다음 대통령이 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그렇죠. 거니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병기 실장이 대찬성을 했어요. 아 이건 역사적인 거니까 자기가 꼭저 관철시켜 드릴 테니까 소신껏 한번 해보시라고. 그 제가 이제 이것을 용기를 얻어서 국회와 이걸 대화를 해가지고 그해 10억 예산을 땄습니다. 하나의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예비 준비를 위해서 뭐 설계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땄는데 이상하게 이게 무슨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는지 당시 보훈처장이 이것을 자꾸 제지를 해가지고 결국 그 예산은 2천만 원만 쓰고 10억을 그냥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다시 2016년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부에다가 또 청와대에다도 얘기를 했더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설려서 또 10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10억을 얻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조건을 붙이느냐 하면 국민보금으로 지면은 좋지만은 국민보금이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또 10억을 자물쇠를 딱 잠가놨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뭐가 와서 뭘 공약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저 헌법 전문에 있는 건데 어떻게 국민보금을 나라에서는 손도 안 대고 국민 모금으로 하느냐. 이거는 좀 어긋난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대통령 후보 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왕 좋은 일도 진영 논리 때문에 또
한쪽에서 찬동하면 또 한쪽에 반대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네. 그 제가 그 당시에 예, 지금 야당이죠. 네. 그 그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그 예. 그럴 때인데 홍준표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러겠더니 아 찬동한다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에게도 찬동받고 안철수 대표 저 찬동받고 심상정에게도 찬동받고 유승민 그 당시 아. 5당인데 네네. 그 대표들에게 다 찬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은 초당적인 사업입니다. 예. 그 후에 국회에 이게 우리 저 보훈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정무위원장을 찾아가서 예, 이게 범정당의 찬동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적극 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도 새누리당 아. 그 의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뭐 간사인 뭐 지금 여야 간사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줘서 참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도 이건 임시정부 기념관 역사에 나중에 역사를 쓸 때는 그분들의 이름들을 다 지금 거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찬동을 해주셔서 이게 100년 만에 약간 늦었지만 1, 2년 늦었지만 100년 만에 성사되는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 대단히 지금 만족하고 네. 열심히 지금 그 타겟 데이트에 맞춰서 네. 예, 차질 없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조금 늦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대로 가니까 흡족하시겠군요. 네. 네. 뭐 국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대문 형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서대문 형무소 위에 옛날에 서대문구 의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참 고마운데 제가 그 시장께서 그 서대문구 의회를 이전. 내보내고 네. 그 저 부지 한 2,000평 되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에게 쓰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신세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역사의 기록으로 좀 남겨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그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위에 언덕 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주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형무소가 보이고 네. 앞에 독립문이 보이고 네. 그 앞에 남산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위치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거기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대표단이 오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지만 옛날엔 그 길로 대표단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네. 거기가 옛날에 어떤 길입니까? 독립문이 있기 전에는 영흥문이 있었죠. 영흥문이잖아요. 또 영흥관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신들이 올 때 그 영원문을 지내서 영원관에서 잠깐 쉬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네. 네, 중국서. 네. 그게 그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내 말하자면 독립문이 있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으면은 혹시 이 다음에 북한의 대표가 온다든가 해도 거길 지나가면서 형무소도 있고 그 형무소의 순환의 그 장소가 그 옆에 이렇게 영광의 장소가 생기고 그러면 그 뜻이 좀 있지 않겠나 아, 그럼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 입지가 참 잘 됐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결과까지 그냥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저도 이 자세한 상황을 몰랐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막 기대가 되네요. 네.